네, 다음 소식입니다. 시각 장애인과 함께 다니는 보조견은 장애인들에게는 눈과 발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요즘엔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이 장애인 안내견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식당이 적지 않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식당 앞. 성인 남성 두 명이 개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려다 곧바로 돌아서 나옵니다. 두 명의 남성은 1급 시각장애인이고 개들은 이들을 돕는 보조견인데 출입을 거부당한 겁니다. 안내견을 거부하시면은 법적 제재를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상관없다고. 식당 측은 다른 손님을 고려했다고 얘기합니다. 개털 날렸다고 해서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들으시고요. 장애인 보조견은 안내견임을 나타내는 이런 조끼를 입고 시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장비인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견이 조끼와 하네스를 입고 있다는 건 지금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입을 거부하는 식당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항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요. 거절 당할 수도 있다라는. 장애인복지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식당 등은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청은 안내견임을 알면서도 출입을 거부한 홍대의 한 식당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